도로를 달리다 흐드러진 벚꽃을 지나칠 수 없어 잠시 멈춰 풍경을 감상합니다. 하늘에는 해하얀 뭉게구름이, 땅에는 구름을 닮은 핑크빛 벚꽃들이 봄을 가득 채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말주택 겸 투자로 좋은 자그마한 토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상공에서 보니 토지는 울타리를 둘러놓았네요. 토지 주변으로 띄엄띄엄 농가주택들이 보이고 봄 농사 준비 중인 농지들도 보입니다. 홍성의 명산, 용봉산 자락 아래 자리 잡은 전형적인 농촌 마을입니다. 둘러보니 용봉산과 백월산 자락도 보입니다. 홍성읍으로 향하는 6차선 도로 건너에 내포 산업단지와 내포 신도시도 보이네요. 눈높이에서 주변을 다시 한번 둘러봅니다. 흰 철제 울타리로 경계를 지어놓은 토지는 밭으로 사용했던 흔적이 있는 묵전입니다. 고무통으로 덮어놓은 것은 광역 상수도를 연결해놓은 것이라고 하는군요. 이웃집들이 보이고 토지로 들어서는 초입의 소규모 축사는 눈높이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데요. 규모 작아 별 영향 없을 듯 합니다. 폭 3m 도로에 접해 있으며 도로보다 다소 낮은 위치로 약간 복토를 하면 좋을 듯 합니다. 접근성 등 교통 여건을 살펴보자면 토지의 위치는 내포 신도시와 홍성을 연결하는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직선거리 25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으로 버스 정류장은 도보로 6분 정도에 접근 가능하고 초등학교는 차량 6분, 읍사무소, 충남도청, 중구등학교 등 내포 신도시는 차량 5분 내외, 홍성군청, 역, 의료원 등 홍성 시내는 차량 10분 내외 갈만합니다. 마을을 바치고 있는 용봉산은 바로 지척입니다. 내포 신도시와 가까워 주말 농장 겸 투자처로서 최적인 이 토지는 면적 370평방미터, 약 112평으로 지목은 대지입니다. 계획관리 지역이므로 건폐율 40%, 용적률 100%의 건축행위가 가능합니다. 건축행위 시 대지 전용 절차가 따로 필요치 않은. 고맙습니다.